희호 전달식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본부 엄윤영 신통일한국 처자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승교회를 하사하시게 된 말씀을 오늘 대신 전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자님을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진태 신한국 대륙회장님, 또 김석진 대교구장님, 그리고 우리 신경인국, 특별히 우리 천원궁 천승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많이 떨립니다. 좀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라상 같은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만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천원궁 천승교회 새 출발 감사 예배를 우리 하늘 부모님과 우리 참 부모님께 올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새 출발의 날을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 또 우리 천상의 참 아버님, 그리고 지상의 우리 실체 성신 참 어머님께 많이 박수 치셨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곳 천원궁 천승교회는 2010년 2월 21일로 기억합니다. 장성기 세계본부교회로 축복하시면서 참 아버님께서 천복궁 천심통일교회라는 휘호를 받아주시면서 천복궁교회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이 천복궁교회가 그동안 세계본부교회 역할도 하였고 또 신한국본부교회 역할도 해왔습니다. 지금은 신경인국의 본부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왔는데 이렇게 12년 노정을 이제 걸어서 마침내 천원궁 천승교회로 이제 승격되어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맞기까지 우리 수고하신 우리 천복궁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왜 천복궁 교회가 천승교회라는 새 이름을 축복받았는지 대단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천승의 의미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승은 한자로 당연히 하늘 천자의 이길 승자, 즉 하늘이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 10월 4일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승일을 선포하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많은 선포를 해주셨는데 하늘이 승리한 날, 물론 여러 승리의 날이 있지만 특별히 하늘이 승리한 날로 선포하신 날은 이 천승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날은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 또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 승리의 토대 위에서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출감하셨던 이 10월 4일, 이 날을 맞아서 특별히 선포하신 날인데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2000년 동안 맺힌 예수님의 한이 지상에서 마침내 풀리게 되어 하늘이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섭리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승리적 기대를 이루었기에 사탄 세계가 후퇴하는 전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승이라는 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만천하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대승리적 기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기반 없이 출발하신 불과 4년 5년 아마 공식노정 72년도에 입국하셔서 공식노정 출발하시고 76년이면 불과 4년인데 4년 안에 30만이라는 미국 국민들을 모아 큰 결실을 이룬 그 위대한 결실이 있었을 때 하늘이 천승이란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들의 기반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어쩌면 참 부모님이 세우셨던 그 원대한 비전, 그 꿈,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승이란 이름 오늘 하사 받으시면서 이런 기적의 때가 또 한 번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20년을 향한 이 7년 노정은 하늘이 보시기에 천승의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실 참아버님 천주 성화 후에 어머님께서는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고 그 당시 다 지쳐서 사실 쓰러져 있었던 저희 축복 가정들을 다시 눈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이끄셔서 몸소 앞장서 저희들을 끌어오셨습니다. 그 7년의 지난한 노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성탄 100주년이 되는 2020년 7개 국가 7개 종단을 반드시 복귀해서 아버님께 선물로 드리겠다라는 어머님의 그 간절한 심정은 사실 식구된 저희들이 받기에는 너무 큰 과업이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없다가 모두의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 천주적 가나안 노정을 정말 처절하게 걸어오셨고 앞서 우리 방승만 처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저 머나먼 아프리카를 정말 수차례 목숨을 걸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제1호의 국가복귀에 기반이 되는 쌍툼의 그 작은 섬나라까지 직접 찾아가시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기 내어서 인디안 정신으로 걸어오셔서 승리하셨던 결과임을 저희들은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저희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승리로 보셨고 천승으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정궁 아래 천승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천승전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 생애 박물관, 아버님께서 생애 박물관을 세워야 한다고 출발되었던 이 생애 박물관이 천지 선악원에서 천원궁으로 하늘 부모님 임재하실 수 있는 천일성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천승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천원궁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완성지요, 인류 역사의 완성지이기 때문에 천정궁은 지성소고 천원궁은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 부모님 모시는 이 천일성전은 천일국의 본성전이고 오늘 같은 이 교회는 분성전이고 우리 천보 가정들은 실체 성전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원궁이 앞으로 천일국을 치리하는 세계 본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섭리의 중앙청, 천일국의 중앙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원궁은 어쩌면 완성기 세계 성전을, 세계 본부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천복궁 천심통일교회가 장성기에 책임과 사명을 걸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성기 세계 본부교회를 이루는 천원궁, 천일성전의 섭리가 참 어머님의 7년 노정 승리의 결과로 만들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 섭리의 중심이 되는 천원궁 섭리에 특별히 이곳 천복궁 교회가 이제 축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분성전의 교회로 사실 천원교회가 HA 천원단지에 어머니께서 2019년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프리카 대륙 서밋의 기반 위에 오늘 이렇게 천복궁 교회를 천원궁 천승교회로 축복해 주시면서 특별히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복귀를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7년 노정 승리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또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발해 주시면서 신통일한국 안착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이라는 7년 노정의 분명한 목표를 수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0년 대회 참모인 100주년 기념 행사 대승리 2위 축승회 때 특별히 우리 5개 대륙 회장님들을 5개 지구 대륙 회장님들을 불러 세우시고 우리 신한국 지도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이 나라의 위정자가 하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기대를 만들라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반을 중심하고 이 어머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세계본부와 신한국본부는 한마음이 되어 21개월 노정을 걸었습니다. 신통일한국 안착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했던 21년 노정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는 코로나가 만연한 시기였고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하고 일초권 시대를 열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불가능한 도전을 승리로 이루었고 마침내 놀라운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축복한 새 정부이고 신기하게도 제20대 새 정부가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이곳 용산에 자리가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1개월 노정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노정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수적 기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기반이 되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기반이 있었기에 이 나라 정부가 움직일 수 있었고 이 나라 대통령이 저희와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조건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곳 용산에 새 정부를 출범하는 기적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용산은 하늘 섭리가 출발된 참 부모님 품인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 부모님께서 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용산은 하늘 섭리가 출발한 곳입니다. 우리 전본부교회는 참 부모님 성원과 더불어 우리의 하늘 섭리 역사가 출발된 곳이고 이제 세계 청파동 분청에 있는 청파동 교회는 협회 본부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또 한남동 공간은 세계 섭리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언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 세계일보도 이곳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곳 용산은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터전이고 시작이 되었던 출발점인데 오늘 이렇게 용산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금 하늘 섭리를 종결짓는 신용산 시대를 열어가게 될 때 특별히 이곳 천복궁교회를 천승교회로 축복해 주신 이유도 이러한 섭리적 의미와 단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 처장님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참 공교롭지 않냐. 우리 참 어머님과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공교롭게도 한씨, 윤씨인데 예, 윤석열 정부 시대에 이상하게도 총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또 한씨,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장관이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체제가 등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게 용산시대 오는 것을 보면 야 이건 분명한 뜻이 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하늘이 역사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스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긴장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더 떨립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 용산 섭리 시대를 열어주시고 용산에서 시작된 이 부모님 섭리가 용산에서 마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전진 기지가 이곳 천복궁교회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기의 세계본부교회인 천원궁 천승교회로 새롭게 축복해 주시며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천복궁교회가 천승교회가 된 것은 섭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냥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적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21개월의 노정을 통해서 참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인정한 승리에 천승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자리가 천원궁 천승교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의 기대였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늘 부모님과 천지 참 부모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승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참 어머니께서는 지난 2019년에 현재 세계본부교회인 천원궁 세계본부교회를 천원궁 천원교회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일국시대 천일국 안착을 위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원교회는 천정궁 본부와 하나된 자리에서 국가복귀와 세계복귀를 위해 나아가는 내적인 교회이니만큼 나라의 책임자들이 나라를 치리하는 데 있어 하늘이 바라는 그 뜻대로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천원궁의 분성전이 되는 이 천승교회도 마찬가지의 사명의 노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통일 한국 안착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를 이끌 수 있는 그 내용을 이곳 천승교회를 통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천승교회의 사명,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놓고 저희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비전 2027을 향한 60개월 노정은 우리 신통일 한국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한 노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본부는 대륙 차원의 참 부모의 날, 대륙 차원의 참 자녀의 날, 대륙 차원의 참 만문의 날을 세워 대륙 복귀를 이루고, 이 대륙 복귀를 이룬 터 위에 천주적 차원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천원궁 천일 성전에 모여 함께 축하하는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 2027년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날을 천일 성전에서 거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목표로 걸어가고, 특별히 어머니께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단계까지 만들어가야 한다는 천명을 받들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정을 중심하고 신한국의 5개 지구와 세계본부가 함께 이 60개월 노정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신한국의 책임은 신통일 한국의 안착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나아가야 될 사명을 저희들은 받아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는 신경인국이 세계본부와 하나 되어 특별히 UPF의 6대 기관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조국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복귀를 이루어서 신통일 한국 안착 승리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복궁 교회가 대교구의 본부교회만이 아니라 신통일 한국 안착의 중심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천원궁 천승교회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난 천력 5월 1일 그때는 참 만물의 날입니다. 제60회 참 만물의 날입니다. 참 만물의 날의 의미는 참 자녀의 환경을 찾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60회라는 수의 의미, 또 특별히 60수를 놓고 8수로 재출발하는 협회 창립 68주년을 맞아서 어머니께서 이곳 천복궁교회를 천원궁 천승교회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 기반을 확장해온 천복궁교회가 이제 실체적 기반을 확장하는 새로운 승리적 모델을 이루어서 신통일 한국의 안착을 이루는 발판, 그 전진기지로 새롭게 천승교회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세계본부는 우리 신경인국과 하나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는 세계본부의 분청을 청파동에 세워서 세계본부 부서 일부를 청파동으로 옮겨갈 것이고 예정이고, 신경인국 본부도 이 청파동으로 이동하여서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전진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본부와 신경인국, 그리고 우리 신경인국의 대교구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이곳 천승교회를 중심하고 서울 복귀를 위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UPF도 YSP도 하늘 부모님 성의 이름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UPF와 한국 UPF와 신경인국 UPF와 또 세계 YSP와 한국 YSP와 신경인국 YSP가 하나 되어서 정말 말 그대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울권을 복귀할 때, 이 수도권을 복귀할 때 대한민국이 복귀되고, 대한민국이 복귀돼야 신통일 한국이 안착되기 때문에 그 길을 놓고 사실 새로운 도전합니다. 그 출발의 장이 이곳 천승교회고, 그래서 이곳은 전진기지입니다. 그리고 이곳 천승교회는 대한민국의 복귀에 또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성회에 예배원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 불교 등 모든 종단을 품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의 모델 교회, 모델 예배를 이 세계본부와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본부와 하나 되어 펼칠 이 새로운 도전에 우리 천승교회 우리 지도자와 식구님들이 적극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복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복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방승만 처장께서 아프리카 섬유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섬유를 통해서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윤영호 세계본부장께서 2017년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꿈꾸고 우리 세네갈의 마키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유엔 본부에서 3일을 밤낮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3일 마지막 날, 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1시간 전에 이 세네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사진 장면에 그 예물을 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다시 세네갈을 방문하였고 마침내 2018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아프리카 서밋을 세네갈에서 이루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서밋을 보았던 그 세계 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들이 그 아프리카 서밋, 세네갈 서밋을 보고 저희들을 신뢰하였고 거기서부터 아프리카 섬유는 단계를 이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는 아프리카 유니언과 아프리카 54개국이 함께하는 아프리카 유니언을 중심하고 또 새로운 섬유를 이제 꿈꿀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세네갈에는 저희들의 식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네갈을 중심하고 섬유를 펼쳤고 이제는 그 세네갈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움직이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늘의 역사하심과 투철하고 치밀했던 전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도 식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나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인디언 정신으로 투입해와서 캄보디아를 바꾸었고 이번에 윤영호 세계본부장께서 캄보디아를 가셔서 또 다른 꿈을 아세안의 비전을 중심 삼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는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커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늘이 바라시는 그 기준에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기준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어떤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우리의 전략이 더 분명하고 우리의 가진 비전이 더 확실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천승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이제 세계본부와 신경위국과 하나 되어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 이끌어 가도록 저희들도 몸부림쳐 가겠습니다. 하늘이 승리하는 천승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정말 이 60개월 안에 신통일 한국, 우리가 꿈꿨던 신통일 한국의 안착이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심과 결의로 오늘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복귀하는 천원궁 천승교회가 되어진다면 정말 하늘이 놀랍게 역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역사적인 출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가 드러나는 천승교회를 60개월 안에 만들어 나아가면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지상의 참 어머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효자다, 효녀다, 천보다라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궁에서 시작된 이 천운이 한강을 타고 이곳 서울로 내려와서 이곳 천승교회에서 천승을 이루길, 그 결실을 만드는 하늘의 섭리 앞에 동참하신 우리 기라상 같은 우리 선배님들,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중심 식구 대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 출발 감사의 예배와 더불어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거듭나 하늘 부모님 꿈을 이루는 그 섭리의 최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귀한 복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 성회에 정말 모델 교회로서 축복해 주시고 신통일 한국 안착의 전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봉에 세워주신 천진 참부모님께 저희들 모두 깊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